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를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7장 그 출판사에서 보내준 그 7장의 내용 뭐한 한두 패러그래프 정도를 복사해서 파파고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자동완성이라고 돼 여기 자동완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붙여넣었습니다. 자동완성이라는 게 뭐, 그건 잘 의미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처음 모드가 자동완성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큰 차이, 저 아직 차이는 모르겠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높임말을 하려면 높임말로 하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죠. 한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훌륭한 교사 번역할 때 높임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번역 수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Teach, don't tell, 말하지 말고 가르쳐라. 물론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여기서 교정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교장 선생님들은 그들이 주된 역할이 교사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있다. 의미만 통하면 처음에는 이제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가볍게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특출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뛰어난 선생님들을, 교사들을, 뭐 교수님들을, 괜찮네요. 선생님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에게 집중함으로써 2장에서 언급된 개념을 더 탐구해 보겠다. 많은 요소들이 학교의 지리형 프로그램을 잡으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이게 좀 표현이 어색한데 여기서 push when push comes to shove 이렇게 학교 여기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shove를 들여서 마우스를 떼면 이렇게 나옵니다. push come to 안 나왔네요. 쇼. 단어도 이렇게 거칠게 밀치다. Push comes to shove. 이렇게 놓다. 단어 뜻을 힘껏 떠밀다. 쇼브 밀치다. 땀으로 이렇게 나 힘껏 떠민 밀침. 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ush comes to shove 무슨 뜻일까요? 모르면 그냥 어쨌든 뭐 밀어붙이면 학교장이 학교를 이러면 더 나은 교수를 채용 고용이란 말이 좀 저여서 채용 정도로 바꾸고 이미 그곳에 있는 교사들을 어떤 효과적인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다 되겠죠? 여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 장에서 우리는 최고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색하죠? 그 학교의 선생님들을 향상시키기 무엇을 하는지 다룬다. 이제 장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7장, 그래서 7장 다 같이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초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손이 덜 가네요. 물론 이게 한 다음에 이제는 번역이라기보다 윤문가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문장을 더 다듬는 그래서 이제 번역의 입장이 그 전에 의미를 절통하게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 문장을 매끄럽게 해서 그
독자가 더 편하게 읽도록 하는 것이 역할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파고의 그 역할 참 대단하네요. 예. 오늘 아침에 번역하면서 짤막하게 파파고를 활용한 번역 과정 안내해 드렸습니다.